안녕하세요. 좋은 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짠! 그럼 공을 접어볼 거예요. 이런 공. 조금 어려운데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꽃무늬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가장 먼저 자기가 적고 싶은 색이 앞으로 가게 놓고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네모 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펴주고 반대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펴주고 뒤집어서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펴주고 반대로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펴주고 요 들리는 부분을 모아서 삼각 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 뒤집어서 여기가 지금 뭉툭해져 있으면 당겨서 맞추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채워 주시고요.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접어주시고, 요 세모 꼭지점을 다시 한번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들리는 부분을 반만 세모로 접고, 여기 사이에 접었던 부분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반대쪽도 여기를 벌려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겠죠? 뒤집어서 여기도 먼저 중심선에 맞춰 접고, 한번더 이렇게 면 맞춰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고, 반대쪽도 접고, 얘를 한 면만 반으로 내려서 접고, 그리고 여기 구멍을 벌려서 얘를 집을 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반대쪽도 이렇게 안으로 접어서 넣어주세요. 얘는 이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입으로 바람을 불어볼게요.
여기 구멍에 바람을 넣으면 요런 모양이 되래요. 그러면 공이 완성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